안녕하세요. 아리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국 음식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매운 거 땡기실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딱 좋은 음식점이에요. 제가 음식의 맛은 맛있다 없다 다른 식당하고 비교는 하지 않을 거예요. 그렇지만 어떤 메뉴가 맛있다 이런 거는 소개를 시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저는 매운 쭈꾸미, 삼겹살 쭈꾸미를 먹었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. 그리고 여기 음식점이 되게 좋았던 건 직원들이 되게 친절하셨었어요. 그리고 저희 아기가 지금 13개월인데 저 편하게 먹으라고 케어를 다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.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. 너무나도 맛있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음식점으로 먼저 업데이트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빨리 찍게 되었고요. 우선 다음에 또 여기 있는데 갈 건데 급하게 찍느라고 음식 한 가지만 제가 찍어서 올렸는데 음식 찍은 거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거기 어떤 인테리어가 돼 있으며 음식은 어떻게 나오고 밑반찬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릴게요. 자, 아리다이프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? 아, 그리고 여기는 사골국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거 다 진짜 서비스로 메추럴까지 넣고 정성 들인 밥하고 사골국을 당면 조금 넣어가지고 서비스로 준다는 거 무한제 좋죠?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? 직원분께서 삼겹살과 낙지, 쭈꾸미와 야채, 콩나물, 떡 같이 매운맛으로 해가지고 대짜리에요. 시킨 거는 볶아주세요. 이렇게 맛있게 볶아서 쌈을 싸서 먹으면 됩니다. 이름은 쭈꾸뽕이라고 합니다. 방금 한 이거 계란 서비스 주셨어요. 보글보글 끓어요.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찍을 건데요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